가겠습니다.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 부모님들이나 그 형제 간에 마찰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거나 걱정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띠들 있습니다. 사업 조심, 건강 조심, 관절 조심, 갑자기 생이별이 들어오는 수거든요. 사고로 돌아가신다든가 그런 운이 들어와요, 이분들이.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말할 겁니다. 네. 이모생 19세. 올해는 그 9수지만 내년에는 20살이 됩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내년에 그 군대도 가고 대학교도 다니고 정말 예쁜 나이고 누가 봐도 부러운 나이들입니다. 올해는 전체적인 건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가는 거, 학원 가는 거, 또 집안에서 부모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을 거예요. 부모님들은 얘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일어나라, 공부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그게 다 스트레스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9수의 바람을 맞은 겁니다. 내년에는 그래도 말하고 소하고 그렇게 과히 좋진 않지만 21년도에는 그런데도 이 아이들은 내년에 괜찮습니다. 올해 이 9수 바람을 웬만하면 나라에서 한번 맞고 집안에서 부모님들한테 잔소리에 맞고 자기 게으름에 맞고 또 뜻대로 안 되고 이걸 하고 싶었는데 학원이 잘 안 되고 이게 자충우돌 충격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제일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그 바람을 맞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내년 전체적인 건 나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년에는 많이 웃고 많이 2021년에는 즐거워하는 하지만 부모님과의 갈등 그런 거는 조금 많이 그런 거에 충돌이 들어오거든요. 그것만 잘 비켜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19세가 아니고 부모님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이모생들 그 2002년생 부모님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요게 있구나 요 아이의 요런 부분은 좀 내가 내 귀에 거슬려. 그러면 그것만 좀 비켜나가면 그래도 행복해지지 않을까? 내년에 이 아이들이 20살이 되는데요. 이 아이들은 사실 항상 뇌 쪽이, 머리 쪽이 좀 아픈 자손. 순간순간 머리 아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있는데 그건 크게 신경 쓸 거는 아니에요. 전체적인 건 우리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좋다. 고생했다. 예, 90년생 가겠습니다. 31살 경호생입니다. 내년에 이 사람들은 좌충우돌 인간의 구설에 좀 많이 힘들어요. 직장 관세에서도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고 또 집안에서는 부모님들이나 그 형제 간에 약간 그 마찰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안 된 자손들일 수도 있거든요. 90년생들이. 근데 가정으로 인해서 직장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거나 걱정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열쇠 캐링이나 아니면 이런 옷 같은 거를 몸에 좀 지녀 다녀보세요. 오색은 5가지의 색상이 있지만 이 5가지의 색깔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안 좋은 거를 막아주느라고 또 옛날에 보면은 진짜 무섭잖아. 선왕당 옆에 지나가면 막 천이 걸려있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삼배 같은 걸로만 걸려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색의 천으로 다 걸려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정을 다 막아준다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90년 그 경호생들은 이 오색으로 모든 좀 우한과 부정을 좀 막아보면 이 하나로도 많이 도움되는 사람들이 많다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방매기를 좀 하고 다니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또 78년생 무호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43살인데 내년 44살 됩니다. 올해 그 점사 보신 분들 중에도 이 무호생 말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별수 남편이 바람났어요. 아니면 남편과 공방살이 꼈어요. 남편이 갑자기 누구 도장을 찍어줬어요. 금전적인 손해. 그런데 서로가 이런 남자들은 바람 내 여자가 바람이 났어요. 보통 이런 저거거든. 이 분들이 올해는 주의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띠들이 과연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에는 또 소외해가 돌아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비바람을 올해도 다 맞았다면 다른 띠처럼 비바람을 다 맞았다면 내년에는 조금 안정곳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가정도 안정되고 내 마음에 안정이 들어오거든.
다른 거다 필요 없어. 내 마음에 안정이 들어오면, 전에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걱정을 했더라면, 지금은 어떻게 안정이 됐기 때문에, 아,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무호생들이 굉장히 강해요. 카리스마도 있고 순간 결정도 강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체적인 건 내년에 해운년에 치더라도 그래도 괜찮아, 이 사람들. 옆에서 귀인들 손길 잘 잡고 가면 그래도 하나하나 도와서 앉은 자리를 따뜻하게 돋궈준대. 그러니까 올해 한파가 너무 심하다니까 조심하고 내년에는 그만큼 정말 예쁜 봄을 보지 않을까? 봄이 좋으면 여름, 가을, 겨울도 좋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시기가 오는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66년생 말띠들 있습니다. 병호생들. 병호생들은 자충우돌, 사업 조심, 건강 조심, 관절 조심. 에이씨, 뭐다안 좋아.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귀에는 있어.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선택. 내가 이거를 해야 되냐? 말 그대로 주식으로 해야 되냐? 내가 아니면 땅을 사야 되냐? 이 기로에서 내가 선택만 잘하면 이건 다 비켜나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선택의 기로. 귀인의 손길이 만약에 세 명이 있어. 그러면 이세 명을 다 버리느냐? 세 명을 다 안고 가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 말 그대로 선택입니다. 66년생 병호생들. 내년에는 집안에 약간 상조의 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 우환이 따릅니다. 하지만 건강 같은 거, 내 건강도 안 좋다 그러니까. 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선택만 잘하시면 대성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말띠들이 내년에도 안 좋겠지? 후년에도 사실은 별로 좋지는 않는데, 내년이 그래도 더 힘들거든. 2021년도가. 66년생들. 그러니까 그것만 잘 비켜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67세, 지금은 67세, 2021년도에는 68세가 됩니다. 54년 갑오생입니다. 일띠들, 그래도 전체적인 건 나쁘지 않아. 내년에는 집안에, 뭐 이렇게 혼인계수, 대계수, 자손들 물론 그런 거 많이 보시거든. 우리 애가 친구가 없어. 여자친구가 없어. 연애를 못하는데 숫기가 없어. 이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는 전체적인 건다 기륭화복이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건 자손의 행운이고요. 이분들은 내년에는 부부의 약간 이별 공방이 들어요. 네, 그리고 연애하시는 분들, 네, 돌싱 남녀 분들, 요번에 그 어떻게 보면 사실은 평생 회로하고 싶고 평생 사랑하고 알콩달콩하고 싶은 게 부부인데, 인연법이 때때로는 갈릴 수가 있어서. 그런데 이분들도 내년에 이별수 낙마수가 들어요. 이별수는 누구나 들어도 알아요. 하지만 낙마수가 뭐예요? 낙마수는 떨어지는 거야. 내가 그거를 과거에서 과거 시험을 보는 데서 떨어지는 것도 낙마고, 떨어지는 거 좌충우돌 떨어지는 게 낙마수거든요. 요분들은 어쨌든 내년에는 조금 우환이 들어오니까, 집안의 우환, 뭐 친인척 간에 아프신 분들 중에 한분 돌아가시면 연세가 많으셔서 지긋하셔서 가시는 건 괜찮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생이별이 들어오는 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많이 참조하셔서 물어보시고 막을 거 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분들은 그렇습니다. 집안에 누가 한 명이 크게 뭐 암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신다든가 그런 운이 들어와, 이분들이.